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진정한 형이 날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형이 찾아야 하고 형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의의 뿌리까지 다 회개하라. 동생의 족쇄든 형의 족쇄든 각자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속 욕동이 어떻게 두려움과 분노에서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인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이다. 보시다시피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먼저 나가 사랑을 표현한다. 그들을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다. 아버지는 저만치 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대문간에서 기다린 게 아니다. 조급하게 서성대며 이렇게 중얼거리지도 않았다. 저기 아들놈이 오는군. 큰 사고를 쳤으니 납작 엎드려 기어들어와야지. 그런 태도는 낌새조차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아버지는 달려가서 입을 맞춘다. 아들에게 자백할 겨를조차 주지 않는다. 회개가 아버지의 사랑을 유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다. 아버지의 아낌없는 애정 덕분에 아들이 참회를 표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아버지는 분노와 원망을 품은 맏아들에게도 나아가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다독인다. 이 장면은 양날의 검과도 같다. 한편으로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똑같이 잃어버려진 상태라서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 바리새인에게도 진정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이 마지막 당부는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던 청중을 떠올리면 특히 더 놀랍다. 그분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결국 그분을 로마 당국에 넘겨 처형당하게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비유 속의 형이 받은 것은 매서운 정죄가 아니라 독선적인 분노로부터 돌이키라는 사랑의 당부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적들을 사랑으로 타이르신다. 그분은 바리새인을 대하실 때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시고 자칭 의인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으신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분은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완고한 종교적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동생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극적으로 와락 우리를 얼싸 안으실 때도 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계속 등을 돌리고 있음에도 형의 경우처럼 그분은 차분히 끈기 있게 우리를 설득하실 때도 있다. 지금 그분이 당신을 설득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일 자신의 길 잃은 상태가 점차 느껴지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갈망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 과정에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순간 그분이 당신 곁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표다. 그러나 회개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맏아들의 상태는 죄의 목록으로 접근해서는 충분히 다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맏아들은 잃어버려진 채로 아버지의 사랑의 잔치에 바깥에 있는데도 그저 저지른 잘못은 딱히 죄 목록에 올릴 게 거의 없다. 그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도덕 규범에 가난한 그에게 흠이 없음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잃어버려진 상태이되 목록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기서 오해의 소재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죄와 구원에 대한 위대한 은유다. 그러나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다 문자적으로 억지로 끌어붙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성경의 모든 저자는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죄나 과오나 흠이 없다고 암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상의 결점에만 집중하면 그만큼 본질을 놓친다는 게 요지다. 바리새인의 회개는 깊이가 없어 문제의 핵심에 가닿지 못한다. 그 핵심이란 무엇인가? 형을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신의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이다. 형의 문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이력을 내세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빚을 지운다. 그분과 그들을 통제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다. 그의 영적 문제는 자아상의 근거를 성취와 행위에 두는 데서 비롯되는 지독한 정서 불안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옳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떠받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흠잡아야 한다. 내 신학교 시절의 교수님 한 교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주된 장벽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저주받을 선행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물론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신이 잘못한 일을 회개해야 한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당신은 여전히 그냥 형일 수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잘한 일들의 동기까지 회개해야 한다. 바리새인은 죄만 회개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 회개한다. 우리는 다른 모든 죄의 이면의 모든 의의 이면에 깔려있는 죄,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려 한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과 신뢰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었으며 잘못된 행동과 올바른 행동 모두를 통해 하나님을 피하거나 통제해서 그 다른 것들을 얻고자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의 죄악과 착한 행실 양쪽 모두의 배후에 스스로 구주와 주인이 되려는 갈망이 도사리고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당신은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직전까지 온 것이다. 악행의 해법이 단지 선행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문턱까지 이른 셈이다. 거기서 내 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즉 하나님, 자아, 타인, 세상, 직업, 자신의 죄와 덕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를 거듭남, 즉 새로운 출생이라 부름은 그만큼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만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문턱이 이룰 수 있을 뿐 핵심에 가닿을 수 없다. 진정한 형이 오셨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듯 여러 비유가 나온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다. 세 이야기의 유사성은 명백하다. 비유마다 양, 동전, 아들 등 뭔가를 잃었다가 도로 찾는다. 그리고 이야기마다 잃었던 것을 되찾는 데 대한 흥겹고 깊은 잔치로 끝난다. 그러나 세 번째 비유와 처음 두 비유 사이에는 한 가지 극명한 차이가 있다. 처음 두 경우에는 누군가 나서서 잃어버린 것을 부지런히 찾는다. 찾는 이들은 그 무엇에도 한눈을 팔거나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윽고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잃어버린 아들의 공경에 대해 들을 때쯤이면 당연히 우리는 이번에도 누군가 찾아 나설 것을 예상한다. 그런데 그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일부러 허를 찌르신 것이다. 세 비유를 나란히 병치하심으로써 그분은 경청하는 이들에게 이런 의문을 유발하신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섰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성경을 속속들이 아셨으므로 맨 앞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다른 형제의 이야기도 하셨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분노에 찬 교만한 형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라.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베트남 전 중에 실종된 미국의 한 젊은 병사에 대한 실화를 소개한 바 있다. 가족들은 공식 경로로는 그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 병사의 형이 목숨을 걸고 베트남에 가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정글이며 전쟁터를 샅샅이 뒤쳤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가 한 번도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은 미군들 뿐 아니라 적군들까지도 그의 헌신을 듣고 수색을 존중했기 때문이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그냥 그 형이라고 불렀다. 비유 속의 형도 마땅히 그랬어야 했다. 진정한 형이라면 의당 그랬을 것이다. 이런 말과 함께 말이다. 아버지, 동생이 어리석어 삶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짐작대로 재산을 다 날렸다면 제 몫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집안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생은 형의 희생으로만 도로 받아들여줄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생이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유산을 분할했기 때문이다. 전 재산에 대한 배당이 끝났다. 동생은 자신의 몫인 3분의 1을 가져다 완전히 날렸다. 아버지가 형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한 말은 엄연한 사실이다. 남은 가산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형의 것이다. 자비와 용서는 가해자 쪽이 공로 없이 거저 베풀어져야 한다. 공로를 요구한다면 이미 자비가 아니다. 그러나 용서를 베풀는 쪽에는 언제나 대가가 수반된다. 비유의 일막이 아버지의 값없는 용서를 보여준다면 이막은 그 용서에 큰 희생에 따른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동생의 지위가 값없이 회복된 것은 형의 엄청난 희생 덕분이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했다. 형의 희생이 아니고는 아버지도 그를 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른 길은 없었다. 진정한 형은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구원할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형을 비유 속에 등장시키지 않으신다.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이다. 이 동생의 형은 오히려 바리새인 같다. 다행히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결격된 형을 비유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은 진정한 형을 상상하고 동경하도록 우리를 유도하신다. 우리에게는 그런 형이 계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형을 생각해보라.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옆 나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오셔야 했다. 한정된 금액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는 무한한 대가를 기꺼이 치러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에 들이셔야 했다. 한다. 우리의 빚이 그만큼 막대하기 때문이다. 형으로든 동생으로든 우리는 다 아버지께 반항했다. 소외와 배척과 거부를 당해 마땅하다. 비유의 요지는 용서에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누군가 값을 치러야 한다. 형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한 동생이 다시 한 식구가 될 길은 없다. 우리의 진정한 형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 거기서 그분의 옷과 존엄성이 벌거벗겨지셨기에 우리는 자격 없는 존엄성과 신분을 입을 수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은혜로 값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거기서 그분이 영원한 형벌의 잔을 마시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 진정한 형의 희생이 없이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 다른 길이 없다. 마음 깊은 곳의 역동이 어떻게 두려움과 분노에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을까? 여기 그 길이 있다. 당신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채러진 대가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져야 한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제자의 핵심적 차이는 마음 깊은 곳의 동기다. 바리새인들이 착한 것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욕구 때문이고 그 욕구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그분을 정말 신뢰하거나 정말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깐깐한 상전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보았기에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우리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한쪽은 동생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의 욕심을 쫓는 길이고 또 한쪽은 형처럼 욕심을 억압하고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바꿔놓았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아름다운 일을 보면 이것이 우리 마음을 그분께로 이끈다. 여태까지 온갖 엉뚱한 데서 찾으려 했던 사랑과 위대함과 위안과 영광이 바로 그분께 있음을 깨닫는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두려움도 없애준다. 온 우주의 주가 그런 일을 대신 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겠는가? 아름다운 주를 보는 정도만큼 우리는 동생이나 형을 만들어내는 두려움과 결핍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6장. 이 세상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그날에 우리는 아버지 집,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본래의 집을 향한 온 인류의 향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문맥에서 읽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문맥은 그보다 훨씬 넓다. 이 내러티브를 유랑과 귀향이라는 성경 전반의 주제에 비추어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개인적인 구속의 한 감동적인 기사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분은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재현하셨고 다름 아닌 온 세상의 소망을 약속하셨다.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먼 나라로 떠나지만 실망한다. 굶주리던 그는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을 떠올리며 점차 향수에 빠진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집은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외국 태생의 미국인이 자신의 출생지를 방문하는 데 드리는 돈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소속감을 느낄 만한 데가 없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디든 정을 잘 붙이지 못한다.
웬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이라 느꼈던 장소와 시절과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추억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듯 집이란 위력적이면서도 아득한 개념이다. 집에 따라 붙는 가 진한 감정들은 그 어디인가에 대한 깊은 동경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곳은 맞춤형처럼 우리에게 꼭 들어맞는 곳이며 참 자아를 발견하거나 참 자아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어디를 막론하고 실제의 장소나 가정은 그런 동경을 채워주지 못한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황만 남아있을 뿐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과 같다. 다 유랑자로서 늘 집을 그리워한다. 늘 떠돌이일 뿐이 결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가 실제로 가족들과 살고 있는 건물은 도중에 묵어가는 여인 속일 뿐 집은 아니다. 집은 자꾸만 저만치 멀어져 간다. 집이 이토록 위력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아득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에 가장 일관된 주제 중 하나를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온다. 지금까지 우리가 묘사한 이 경험은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는 더 큰 이야기의 흔적이다. 우리는 왜 모두 자신을 유랑자처럼 느끼고 여기가 정말 집이 아닌 것처럼 느낄까? 그 이유가 창세기의 첫머리에 나와 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곳은 사랑을 떠나 이별할 일도 없고 부패나 질병도 없는 세상이었다. 그때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과 그분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위엄을 흠모하며 섬기도록 되어 있었다. 그분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알고 즐거워하고 닮도록 되어 있었다. 거기가 본래 우리의 집이었고 우리는 그 본연의 나라에 살도록 지음받았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집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권위에 반감을 품었다고 가르친다. 예수님의 비유와 같다. 우리는 그분의 간섭 없이 살고 싶어 등을 돌렸고 그리하여 그분과 멀어졌다. 둘째 아들이 집을 잃은 것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도 집을 잃었다. 그 결과가 바로 유랑이다. 성경에 따르면 그 뒤로 우리는 영적 유랑자가 되어 방황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가장 깊은 동경에 들어맞지 않는다. 우리의 희망과 꿈은 결코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다. 잃어버린 집을 재창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 말씀대로 그 집은 우리가 피해 도망쳐 나온 하늘 아버지의 임재 안에만 존재한다. 이 주제가 성경에 누누이 재현된다. 아담과 하와가 본래의 집에서 쫓겨나 유랑한 뒤로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땅을 정처 없이 유리한다. 훗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 여러 해 동안 유랑했다. 그 후에 요셉을 비롯한 야곱 일가는 기근 때문에 고국을 떠나 이집트로 가야 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다가 마침내 모세의 지도하에 조상들의 고토로 돌아왔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수배자가 되어 방랑 생활을 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느부갓네살의 왕의 포로로 다시 유랑의 길에 올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야기마다 유랑이 되풀이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인류 전체가 귀향을 시도하는 유랑의 물이라는 것이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다. 죄로 망가진 세상, 쉽지 않은 귀향길. 집이란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할 때 우리를 받아주어야만 하는 곳이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말이다. 그러나 비유 속 둘째 아들이 알았듯이 성공적인 귀향이 반드시 보장된 건 아니다. 왜 그럴까? 그의 죄가 장벽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벽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몰랐고 자신이 거부당하여 계속 유랑자로 살아야만 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인류의 귀향길에 얼마나 높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는지 보여준다. 유대 민족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압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작은 해방과 작은 귀향은 선지자들이 약속했고 만인이 동경하던 궁극적이고 완전한 귀향을 끝내 가져다 두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의 내면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여전히 이기심과 교만과 죄에 빠져 있다. 인적 국가의 끊임없는 충돌과 전쟁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싸움도 우리를 압제한다. 결국 인간의 본성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 주변이 망가져 있다는 것이다. 유랑의 상태에는 인간의 도덕적 악 이상이 존재한다. 성경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타락한 자연계에 살고 있다. 본래는 이렇게 질병과 자연재해의 세상,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부패하고 죽는 세상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 현존하는 세상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집이 아니다. 궁극적이고 진정한 귀향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본성만이 아니라 물질 세계의 성질 자체에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한 귀향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해방이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곧 이스라엘을 구속할 왕은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 권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자기 백성에게 와서 인정과 영접을 받은 뒤에 그들을 승리로 이끌 사람이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놓고 있다고 선포하셨다. 사람들은 열심히 모여들어 그분을 보고 말씀도 들었으나 그분은 그들의 기대에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마구간에 밀집 깔린 구유였다. 사역하시는 동안 그분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완전히 정치, 경제적 권력의 관계망 바깥에 머무르셨고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격증조차 얻으려 하지 않으셨다. 결국 생애 끝에 그분은 도성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는 공동체에 거부당한 유랑자의 생생한 상징이었다. 죽으실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다. 영적으로 버림받은 시장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다. 어찌된 일인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한 나라를 정치적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죄와 악과 죽음 자체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인류를 본래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분은 강함으로 오지 않으시고 약함으로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겪으신 유랑은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분은 아버지 임재로부터 축출되어 우리 대신 영적 소외라는 극한의 절망과 어둠 속에 내던져지셨다. 인류의 반항에 대한 모든 저주와 우주적 시량을 친히 당하셨다. 우리를 진정한 집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역사의 종말에 벌어질 대잔치. 두 탕자의 이야기는 귀향의 잔치로 끝난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잔치로 끝난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어린 양은 우리를 용서하여 집으로 데려가려고 세상 죄 때문에 희생되신 예수님이다. 이 잔치가 벌어질 곳은 새 예루살렘, 즉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 도성에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뿐 아니라 놀랍게도 생명나무도 있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이제 만국을 치료한다. 물론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 역사의 종말에는 온 땅이 다시 하나님의 동산이 된다. 죽음과 부패와 고난은 종식된다. 국가 간의 싸움도 더는 없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른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인간의 평범한 삶에 희망을 주신다. 우리 미래는 신묘한 비인격적인 형태의 의식이 아니다. 우리는 허공을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포옹하고 노래하고 웃고 춤출 것이다. 그 권능과 영광과 기쁨의 정도란 현재의 우리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시 우리의 완벽한 집으로 만드실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늘 떠돌이일 뿐 결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던 에덴의 동쪽에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집에 갈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맞이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잔치에 들으실 것이다.